언젠간 슈퍼개미 될 것 같아. 진짜? 좀만 기다려. 많이 챙겨줄게. 뭘? 아니 고식했잖아. 챙겨줘야지. 안 챙겨도 돼? 여기 갑자기 빨개졌어. 위자료 챙겨준다고? 어. 죽을 때까지 그럼 같이 해야 돼? 어. 왜 그렇게 좋아? 또 구독자 수가 좀 늘어나기 시작했어. 구독 취소될 이야기. 솔직하게 얘기해봐. 자기 이때까지 자기 남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. 주변에 이렇게 막 지나가다가 아는 오빠도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있었어 없었어? 솔직하게 얘기해. 없었어. 없었어? 응. 진짜로? 응. 나한테도 물어봐줘. 잡았다. 있었어! 없었어 없었어. 아 진짜로 없었어. 자기 최고야. 잘하고 있어.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거야. 응. 오늘 호할 거 있어. 뭐? 호! 오늘 뭐? 오로라. 오늘 내가 오전에 비즈니스 미팅이 있었어. 다른 사업권 때문에 유튜브랑 상관없이. 그래서 호텔에서 블루베리 주스를 마시는데 하면 궁금한 거 아니야. 딱 봤는데 오로라 급등 막 하고 있는 거야. 아이씨 빨리 가야 되는데 후다닥 뛰어왔죠. 팔았지. 팔면서 형들한테 팔으라. 이거는 우리 뭐 다 얘기했어. 그때 샀다고. 11월 15일 화요일날 오로라 없으신 분들은 채우기 괜찮은 시기로 보입니다. 유아 친구 3D가 나왔는데 기본 이상은 할 거라고. 봐 진짜 봐봐. 이렇게 한다니까. 아 나 그냥 그대로 읽는 거야. 나 거짓말하고 안 해. 사람도 있는데 그 거짓말 할 수가 없어. 나 이런 거 항상 오르면 주변에서 막 물어봐. 문자 봐봐. 아 형 오로라 왜 올라요? 막 그래. 그냥 평소에 막, 아, 오로라 이거 좋다니까. 이거 좀 막 하고 다녔을 거 아니야, 그동안. 그럼 사람들 막 물어본단 말이야. 아, 이거 오로라 왜 올라? 왜 올라? 그럼 내가 딱 한마디 하지. 정의는 승리한다. 내가 정의니까. 한마디면 끝. 왜 그렇게 얘기한 줄 알아? 왜? 나도 잘 몰라, 왜 올라. 나도 잘 몰라. 알면은, 아, 이게 이래서 이렇게 오른다고 얘기할 텐데, 그냥 정의는 승리한다. 딱 그러면. 있어 보이잖아. 아, 이 사람이 아는데 그냥 대답하기 귀찮아서 뭐 이렇게 사실 몰라. 아, 상어가 저 뚜루뚜루. 그리고 오늘 장이 좋잖아. 오늘이 MGS 그 외인들이 이렇게 그 편입하는 그 지수 그 있어 그런 거. 오늘 돈 들어오는 날이야. 그냥 이런 거 모르지. 잘 안 오지. 모르지. 그래 그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. 돈 들어오는 거에다가 환까지 계산해가지고 돈 들어오는 날이야. 그동안 환이 빠지던데 이거 왜 이렇게 애들이 안 들어오지 안 들어오지. 나 그게 좀 이상했거든. 환도 빠지고 하는데 외인들이 안 들어오고 좀 빠지더라고. 근데 오늘 들어오더라. 그래서 오늘 내가 딱 아침에 나갈 때 아, 오늘 이거 장은 괜찮겠다 딱 생각했어. 장이 딱 좋으면 뭐 가겠어. 딱 개선된다 싶으면은. 지금 오늘 코스닥 코스피 지금 1포인트씩 올라. 와. 센데 이거 다시 이거 1100 깨면은 1150까지는 매물벽 없이 갈 것 같은데 이거 지금 MCA 그거 SE MSCI MC 아! 그것도 들어오고 괜찮아 생각보다 이런 거는 내가 어 뭐 연말까지 주춤할 것 같은데 이렇게 틀렸어 기분 좋지 기분 좋죠. 방방 날르는 거야. 오늘 거래소 오르고 코스닥 지수 오르면 뭐 오르는 거라고 내가 얘기해줬잖아 이거. 반도체. 거래소는 반도체. 그럼 코스닥은 뭐 올라? 조선. 코스닥은 조선? 식품. 몰라. 조선 아니고 대한민국! 코스닥은 바이오. 얘기했잖아. 한 내가 볼 때는 우리 한 20년 뒤 되면 자기도 이제 알 거야. 딱. 아 코스닥은 바이오. 20년 되면. 우리 지금 1년도 안 됐잖아. 맞아. 아니 모를 수 있어. 야 바이오가 지금 오늘 크 이거 뭐 헬릭 스미스 메지온 와 메지온 회장님 탄생이다. 회장님 탄생. 나 한 주도 없어 바이오. 나는 나랑 안 맞아가지고 야 셀트리온 지금 장장 날라가고 셀트리온 이거 그러니까 공매도 잘못 치면 죽는 거야. 그러니까 나는 매수도 안 하지만 공매도도 반대였어. 근데 우리 들고 있는 거 있잖아. 우리 제약주도 들고 있잖아. 제약주도 지금 도매급으로 잔잔잔 올라간단 말이야. 그 중에 하나가 뭐야? 종근당. 너 네 마음대로 그 종목을 막 까면 어떡해? 물어봤잖아. 어떻게 알았어 근데 저 종근당? 맨날 얘기했잖아. 아 맨날 얘기했지? 잔잔하게 올라오잖아 이런 거. 올라갔을 때 좀 파는 거야 잔잔하게. 그러니까
약하지. 오늘 뭐 헬릭스미스 이런 거 11% 오르는데 종목당 아니면 2% 막 이렇게 올라. 근데 이거 간다고 또 여기다가 이제 또 막 헬릭스미스냐 HLB 막 이런 거에다가 돈 되겠어 안 되겠어? 안 돼. 안 되겠지. 오히려 다 빠졌을 때는 내가 게임이다 생각하고 일부 들어가는 건 그건 나는 괜찮다고 봐. 근데 지금은 또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봐. 그리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뭘 알고 뭘 모르는지에 대한 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.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실수 같은 것들이 그게 사실은 내가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해외에선 또 있을 수 있는 일이야. 내가 그때 얘기한 것처럼 뭐 엎은 거냐 저거냐인 거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야. 다시 올라가는 건 헬릭스미스는 뭐 끄덕끄덕해. 신라제는 아니라고 보고 신라제는 나는 좀 이건 아니라고 보고 이런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해. 그 셀트리온 같은 것도 내가 얼마 전에 만난 형이 셀트리온에 무조건 몰빵인 형이 있었잖아. 그 형이 이제 나한테 또 물어보는 거야.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 이거를 갖다가 와 오늘은 이 얘기 맞아. 오늘은 이게 주제가 되면 내가 볼 때 도움이 되겠다.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갖다가 반 틈을 그냥 날려가지고 지금 다른 종목들 좀 더 값어치가 있다고 본인 생각하는 회사들 아니면 제약주나 이런 것 중에서 좀 더 자기가 안정성 있다는 걸로 바꾸면 어떻겠냐고 나한테 질문이 들어왔어. 뭐라고 답했는지 알아? 뭐라고? 아, 이거 질문 읽어야겠다. 이거. 냉철 형님 안녕하세요. 상담 좀 하려고 하는데요. 셀트리온 비중을 반 정도 축소하고 종목 교체 매매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한 종목들 다 좋은 회사더라고. 올바른 선택일까요?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어. 우리 이제 회원이니까 내가 이제 전화를 드리고 왜냐면 좀 얘기할 게 길어가지고 내가 이거 전화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기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? 이제 그동안 막 셀트리온에다가 막 넣었어. 근데 그동안 이렇게 확 빠져가지고 셀트리온이 이제 힘들어졌단 말이야. 막 올라가.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? 올라가면 빨리 팔아야지. 좀 구체적으로 얘기. 이렇게 한 줄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. 근데 어떤 전략을 쓰는 게 낫겠어? 좀 팔아서 다른 걸로 바꿔. 다 팔지 말고. 좀 팔아서? 응. 뭐 괜찮은 생각이야. 그럼 얼만큼? 80%. 좀이 80%를 판다고? 여기 다 암 걸렸어요 지금. 반. 반? 그럼 이 형이 반 팔려고 지금 물어봤잖아. 그래 반 팔면 되겠네. 그대로 하시라고. 아 그래서 내가 전화를 딱 받고 정답 이러고 딱 끊었어. 그러지 않았고 이건 내 생각이야. 이게 맞고 안 맞고는 다른 거고 나의 이제 전략적 사고와 다른 사람 내가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게 있잖아. 내가 전략적 사고 매니아잖아.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모든 행동을 하니까 네 전략은 어떠냐를 물어보는 거야. 근데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이게 다 맞지도 않을 거야. 확률은 조금 더 높을 수가 있어. 자기가 생각한 것 확률이 좀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. 이 사람이 물어봤겠지.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확률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나한테 물어봤겠냐? 안 물어볼 거 아니야. 그 형이 자기한테 물어보겠어? 왜 내 얘기를 해?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겠어? 아니. 부담스러워 여보? 자기 얼굴도 안 나오잖아. 내가 자기 이거 얼굴 안 나오게 하는 이유가 있어. 왜 그런 줄 알아? 왜? 왜 자기가 안 나오냐면 내가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밥을 먹으면 저 냉철이다 냉철. 딱 옆에 여자 보고 와이프인지 아닌지 모를 거 아니야. 근데 거기 이제 내가 자기 얼굴이 오픈돼 봐. 다른 여자 밥 먹고 있네? 그러잖아. 자기는 나타나면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아쉬운 게 이제 외국인 여자랑 같이 못 만난다. 사실 외국인이에요. 아, 잡담 그만하고 중요한 얘기로 이렇게 얘기하면 다 농담인 줄 알 거야. 자, 세상은 내가 아날로그라 그랬잖아. 내가 셀트리온이 100주가 있어. 50% 한 방에 빵 쳐내는 거는 너무 급격하게 우리가 포지션을 바꾸는 거야. 그럴 필요가 없어. 오늘 올랐잖아. 이렇게 오를 때 100주 중에 한 5주만 까는 거야. 5% 이게 작은 게 아니라니까. 그 5% 깠지. 깐 거 갖다가 지금 바닥에 누워있는 또 있잖아. 제약주들 있잖아. 좀 사는 거야. 알겠지? 뭐 있잖아. 아니 종목을 얘기할까 말까. 대응 제약 같은 거. 누워있는 거 있잖아. 그런 거 가면. 걔네도 바이오 관련해서 뭐 신약 개발하려고 막 한단 말이야. 그리고 조금 사면 되잖아. 녹십자도 좀 살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있잖아. 그거 말고 내가 바이오에 쏠려있다. 그럼 빼가지고 지금 막 누워있는 게 지금 건설 섹터 완전 초토화돼 있잖아. 그거 좀 사고 내수주도 좀 사고 반도체 막 이렇게 하면 되잖아. 그렇게 조금 조금씩 오늘 조금 팔고 또 내일 조금 팔고 만약에 꼬라 박으면 좀 기다리고. 왜냐면 셀트리온 같이 그렇게 큰 회사 신라젠도 반등한다. 신라젠도 반등해.
야, 신라젠이 이게 시총이 지금 1조야. 1조짜리 막 넘어간 이런 큰 회사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. 설거지가 들어가야 돼. 이렇게 갔다, 이렇게 갔다, 이렇게 갔다, 이렇게 가면서 긴 시간 동안 간단 말이야. 보면 조선주들 예전에 막 엄청나게 올랐다가 막 떨어지는 것들 있잖아. 막 두산 중업 하락이 막 5년간 이렇게 떨어지고 했단 말이야.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해. 그럼 오, 왔다, 찬스 왔다. 지금 돈 몰렸다. 지금 시중에 돈은 엄청 많단 말이야. 그 오늘 장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내주 사는 거 바보지. 내주 누가 사 지금. 냉철이나 사지. 건설주 누가 사. 냉철이나 사지. 근데 반도체도 그랬어. 반도체 하락기에서는 야, 그 반도체 누가 사. 냉철이나 사지. 근데 반도체 먼저 왔잖아. 남들과 다른 길을 가야 된다니까. 그렇게 조금 조금씩 포지션을 조금 조금씩 가면 돼. 왜 그런 줄 알아? 아, 바로 내일 모레 내수주들이 막 가고 하면 가면 되는데 안 그래. 진짜 그 인내와 그 사람 반 죽여버린단 말이야. 그 괴롭게 간단 말이야. 우리 그동안 얼마나 개고통 겪었어. 이제 조금 오늘 호우하는 거야. 근데 봐라, 지금 오늘 오르는 것들 보면 우리 그동안 다 개고통 받던 것들이야. 뭐 오로라 오늘 뭐 반짝했지만 오늘 YG도 오늘 좀 올랐어. YG도 반짝해서 6% 올랐어. 그동안 떨어진 거 봐라. 그러니까 떨어질 때 사야,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. 떨어질 때 사야 된다니까. 봐, 지금 장 2100인데 그동안 아, 나 기회 봐가지고 난 바닥에서 더 왕창 들어가겠어. 안 돼. 조금 점점 조금 조금씩 사서 들어가면 된단 말이야. 그러면 판착군이 어떻게 구성되냐면, 이마트를 베이스로 얘기 설명하면 이마트가 이렇게 막 20만원에서부터 거의 반토막이 났잖아. 근데 처음에는 좀 천천히 타다가 조금씩 이제 그거를 타는 걸 조금씩 늘리잖아. 그러면 13만원 14만원 사이에서 이제 평당가들이 돼, 긴 시간 동안. 그러다가 회사가 턴어라운드를 하면은 이제 나중에는 가면 한 20만원 이렇게 가는 거야. 그러면 거기서 수익을 내는 거지. 당연 바닥에서 왕창 넣어가지고 왕창 해서 다 먹으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되냐고. 그리고 중간중간에 회사가 내가 돈을 넣은 시점하고 또 지나고에 또 그 회사가 변화를 한단 말이야. 그걸 체킹을 해야 되잖아. 조금씩 조금씩 사면 그걸 체킹하면서 돼. 회사는 좀 더 좋아지는데 주가가 좀 더 빠진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더 사면 된단 말이야. 사는 양을 좀 더 늘리면 돼. 근데 회사가 좋아지는 기미는 없고 그냥 뭐 그 선이다. 그러면 좀 천천히 사는 거야. 그리고 대략 이렇게 회사를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보이거든. 언제쯤 개선이 된다는 것들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, 슬슬. 이마트 우리 처음 봤을 때는 회사가 변화하는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에 막 변하잖아. 이마트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하자. 할 얘기가 너무 많아, 이마트는.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게 조금씩 이렇게 포지션을 하면 된다니까. 처음부터 이렇게 확 안 들어갔던 게 좋은데, 혹시 그런 상황이어도 그걸 갖다가 한 번에 그냥 막 풀라고 그냥 확 잡아 뜯지 말고 조금씩. 아, 그게 가능한 옵션이잖아.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. 빨리 바꾸고 싶어. 빨리 하고 막 그 심리적인 것 때문에 그래. 마음을 여유 있게 해야 된다니까. 투자는 성격 급한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돈 절대 못 벌어. 그런 사람들은 작전 하던가 아니면 추세 추종만 가야 된단 말이야. 근데 확률이 떨어지겠지. 왕창 벌고 왕창 깨지고 뭐 왕창 벌고 왕창 깨지는 게 되겠지. 이 방식은 확률은 높아. 벌 확률은 확실히 확 높아져. 그 대신 이게 수익 폭이 줄겠지. 근데 큰 부자 된 사람들은 안 깨진 사람들이 다시 큰 부자 돼. 계속 이렇게 우상향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동안 자기 나 만나고 나서 막 대한민국 여러 가지 부침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었어. 근데 우리 보면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잘 좋아진다고. 우리 연초에 방송할 때보다 좀 괜찮아졌어. 그래서 조금씩 괜찮아졌어. 그런 거다. 그래서 아까 그 형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종목에 쏠려 있던 거를 다른 종목으로 가는 거 오케이. 천천히 가고 오늘 같은 날 조금 세게 가고 보면은 보이잖아. 이제 가입했잖아. 그럼 내가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제 괜찮은 것들 보일 거란 말이야. 그럼 살 돈 없잖아. 그럼 그거 좀 팔아가지고 이제 조금씩 가면 돼. 항상 이게 너무 급하게 왕창 하니까 그렇다니까. 그리고 어우 나 이거 못 사면 어떡하나 막 급한 마음에 오로라 막 아까 봐 오로라 20% 날아가는 것 같아서 20% 꼭 상한가 말 것 같지만 빠졌어. 그럼 내가 이거 20%에 다 팔았냐? 아니야. 내가 그동안 좀 계속 쫀쫀쫀하게 계속 모았거든. 아니야, 나는 한 15% 정도. 왜냐면 올라가면서 털리지. 그리고 내려가면서 털리지. 20% 이거 한 방에 다 하는 게 아니야. 호가마다 걸자 허다마 건단 말이야. 다다닥 차렷됐다가 또 내려간 또 보면 추세 알 꺾인다. 이거 오늘 뭐 올라가는 거 봤더니 오늘 이거 까지는 거다. 그 내려가는 거다. 나도 밑으로 쫓아가면서 막 쫄쫄쫄 까는 거야. 막 170 팍팍팍팍 눌러서
아까 저 백주 팍팍 떨어진 거 있지? 그게 나야.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? 그럼 나만 그렇게 팔겠어? 기관 애들. 백방 오늘 기관 애들 이거 쏟아낸단 말이야. 자문사랑 이거 운용사 애들. 자문사랑 운영사 이런 거 무조건 이런 패턴으로 다 쏟아내버려. 개미들 태바 갖다가 딱 붙는 거. 그럼 여기서 오히려 산 사람 있잖아. 어떻게 되겠어? 죽는 거야. 20, 왜 꼭대기에 산 사람 있다고 오늘? 14,550원에 산 형이 있어. 그 형은 냉청 방송을 봤어. 그래서 오로라는 건 들어 있어. 그래서 이게 관중했는데 막 가는 거 20% 가는 거야. 뭐 상한가 말 것 같아. 아, 일단 나 지금이라도 사야겠다, 이건. 지금 들어간 거야. 딱 샀는데 이게 그 내가 산 게 책꼭다가 이거. 이렇게 되는 거야. 너무 많이 알려준 거 아니야? 다 알려주면 나 이제 뭐 먹고 사냐? 이제 다시 또 종목 소개를 좀 해야겠어. 이상한 애들 없어졌어, 이제. 그러니까 구독 취소했나 봐. 아, 큰일이네. 이제 이러면 이제 나도 이제 기분이 좋지. 좀 더 하고 싶지.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고? 고래. 어이씨, 책 많이 읽나 봐. 자, 지금 오늘 같은 날 이제 위에서 판 것들 있지. 그 갖고 지금 누워 있는데 우리 예전에 차익 실현을 했는데 회사는 좋아졌는데 주가는 수급 때문에 좀 무너진 회사들 있잖아. 그런 거 지금부터 사서 들어가는 거지. 얘기해줄까? 뭔지? 뭔데? 내 이번 주에 공개할게. 아, 진짜로. 알겠어. 이번 주 내로 이 방송으로 공개를 할게. 별건 아니야. 뭐 그런 것도 수도 없어. 여러 개야. 막 우리 여러 개 하잖아. 여러 개 중에 하나 맞은 거야. 오늘 뭐 그거 말고도 오늘 막 호할 거 막 나왔어. 최근에 잔잔잔 나와. 또 꼬라박는 건 또 꼬라박는단 말이야. 또 꼬라박는 것 중에 요걸 팔아가지고 갈만하면서도 좀 트렌드에 좀 더 맞으면서도 그런 게 뭘까를 또 연구를 하잖아. 그럼 팔아서 돈 생기면 이걸로 뭘 살까를 연구를 할 거란 말이야. 그런 종목이 내 눈에 들어와. 지금부터 사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내가 볼 때 수익 날 것 같아. 자기가 이제 맞춰봐, 그러면. B2C에다가 우리가 예전에 매매했었던 거. 뭔지 숙제야. 다음 방송까지 얘기해봐. 맞으면은 상 줄게. 무슨 치명상!